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저희 집에서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귀여운 다람쥐가 살아있는 도마뱀을 사냥해서 산채로 뜯어먹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아니, 도토리 까먹는 다람쥐가 육식을 하다니 깜짝 놀라서 서둘러 카메라를 집어들고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도마뱀 두 마리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와, 보기 드물게 큰 도마뱀들이 연애를 하고 있네? 하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들어왔는데 걔네들 중에 한 마리를 사냥해서 맛있게 얌얌거리면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휴, 다람쥐는 도마뱀이 징그럽지도 않나 봐요. 생전 처음 보는 희귀한 영상입니다. 조금 엽기적이지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4K 영상이지만 다람쥐가 눈치 못 채게 집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경황 없이 찍어서 영상 품질이 좋지 않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유리에 쳐놓은 흰색 커튼을 치우면서 찍었는데 커튼이 햇빛에 비쳐서 뿌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잘 찍히죠? 잘 찍혀서 이제 좀 제대로 볼까 했는데 아들이 엄마를 불러서 보여주는 바람에 제가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안에 먼저 보여주고 다시 좋은 각도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 홈통 옆에 다람쥐가 도마뱀 먹고 있는 거? 오마이갓! 아까 그 여자? 여자야 남자야? 뭐야? 살아있는 거 달았어? 네. 헐, 여자냐 남자냐 묻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아까 그때 그거? 다시 카메라가 좋은 각도를 찾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쭈 어쭈 어쭈쭈. 보여라 보여라, 아주 잘 보여라. 짜잔. 이유, 징그러워라. 도토리 까먹듯이 도마뱀을 붙잡고 꼬리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죽은 듯 꼼짝도 못하고 살을 뜯기고 있습니다. 잔인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마뱀이 숨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너무 짧은 순간이라서 못 보셨다면 천천히 보실 수 있게 뒤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뻐하고 귀여워했던 그 다람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징그럽고 소름돋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카메라가 줌아웃 하는 사이에 다람쥐가 도마뱀을 뒤집습니다. 지금까진 꼬리를 먹었는데 지금부턴 머리를 먹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시죠. 머리를 씹으면서 오독오독 식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같이 산책 갔던 일행이 저희 집에 도착해서 촬영 진행이 곧 끝나겠네요. 머리에 식감을 느끼던 다람쥐는 이제 목으로 내려갔다가 팔도 뜯어보네요. 인기척을 느끼고 도마뱀의 몸통을 물더니 쌩하니 도망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